자, 4형식 문장의 수동태 4형수입니다. 이건 나랑 할게 없어요, 솔직히. 다 했던 거예요. 다 했던 거라 그나마 눈에 띄는 게 이런 거죠. 직접 목적어만 수동태의 주어로 쓰는 동사에서 나와 있는데 빨간색만 밑줄 치는데 T는 아니에요. 얘가 학교 시험에 나온 게한 번도 없어요.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건 오늘 우리 시험 안 봤었죠? 그 4형수에서 이 부분. 그겁니다. 동생이 매매되어져 이런 거안 된다. 그 정도만 하고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거예요. 넘어가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위대한 5형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펜다 갑시다. 니네가 고등학교 가야 왜 이런 짓거리를 중학교 때 하고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예? 4형수는요, 나는 여기 79페이지다 붙였어요. 79페이지가 4형수잖아. 거기다 붙이세요. 붙이고 할래? 지금 붙일 수 있는 사람. 그래. 좀 이따가 끝나기 전에 붙이자. 자, 5형수 가겠습니다. 자, 5형수 가볼게요. 5형수는 얼마나 대단하면 5형수 1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5형수 2인데 5형수 2는 OC가 그대로가 아니에요. OC가 원형에서 투부정사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영작에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집중하세요. 자, 갑니다. OC가 명사인 경우. They elected him chairman 이렇게 돼 있네요. 자, 해보자. elect가 OV잖아요. 얘가 IO고. 얘가 뭔 소리야? 오구. 야, 선생님 멍청하면 니들이 좀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애들까지 멍청해가지고. 얘는 OC가 되겠죠? 자, 그들은 그 남자를 회장으로 뽑았다예요. Was elected로 분화되는 거 한번 해봐야죠. 여기 써 있네요, 그렇게. 네, 지겹네요, 선생님. 네, 그래도 해야죠, 못합니다. 우린 또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was에다가 뭐 쓰는 거나 하지 맙시다. 자, was는 몇 형식이야? ev예요. elected는 뭐, 밑에 뭐라고 쓰는 거야? ov 수란 말이에요. 5형식 수동태예요. 왜이 짓거리를 하는지 네가 고등학교 가만 알아. chairman이 OC인데 OC가 그대로 왔다고. 그대로 왔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 핸드아웃이 OC가 그대로예요. 가야 되면 날아가는 거고요. 내리갑니다. OC가 형용사가 있네요. He was made us. He made us happy. 그는 우리를 행복한 상태로 만들었다. 해야 돼요. 아, 이거 중요한 거예요. OV이고요. 목적어고요. 목적격 보호예요. 얘가 were made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만들어진 거야. ev이고 ov 순대. 얘가 목적격 보호인데. 목적격 보호가 야, 설명 듣고 있어. 슬래시하고 뭐가 남았느냐? 해필리가 되면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시험 문제. 아, 이렇게 문장이 단순하진 않고. 고등학교 3학년 시험 문제. 얘를 부사로 쓰일 때와 형용사로 쓰일 때가 달라요. 자,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We made the. We made. 나중에 사진 정리해. 로봇. 로봇이죠. 해피하고요. We made the robot happily 하고요. 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건 문장을 단순화시켜서 그렇지, 이거 3학년 수준의 긴 문장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애들이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 세상에. 자, we made the robot happy는 몇 형식이야? OV입니다.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입니다.
얘는 몇 등식이야? We made a robot happily는 3부입니다. 1, 2, 3, 4, 5등식이 안 되면 고등학교 공부 불가능해. 네 고등학교 가서 후회하지 마라. 해필리는 얘는 형용사고 얘는 꺽쇠. 그렇게 된 거죠? 자, 봐보세요. We made a robot happy와 We made a robot happily는 차이가 납니다. 자, 만든 사람 누구야? 우리가 만들었어요. 행복한 사람 누구야? 그 로봇이란 말이에요. 얘는 그래서 목적어를 보충하는 목적 계보로 형용사 나와야 돼요. 만든 사람 누구야? 우리가 만들었어요. 행복한 사람 누구야? 행복한 사람 누구야? 봐봐라. 행복하게라는 부사가 문장에서 뭐하니? 동형부수식이에요. 얘 어디로 화살표야? 메이드로 화살표. 행복하게 만들었다잖아요. 삼형식이잖아. 왜? 맞아? 이 해필리가 꾸며주는 게 메이드예요. 그럼 결국은 누가 행복한 거야? 우리가 행복한 거야. 우리는 그 로봇에게, 로봇이 지금 이래서 기름이 떨어졌어. 기름만 넣었더만 로봇이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단 말이야. 행복해 해요. 우리는 그 로봇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우리 둘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 컴퓨터를 만든 거야. 우리가 만들었단 말이야. 행복하게 만든 거야. 누가?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수동태를 만듭니다. 얘 수동태 만들면 뭐가 되는 거야? The robot. 발음은 로봇이야. Robot was made happy by us. 이렇게 됩니다. 얘가 왜 형용사가 돼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누가 행복한 거야? 얘는 지금 로봇이 행복한 거야. 밑에 가자. We made a robot happily. 수동태를 만들어보자. 서정아. 서정아. 네? 수동태 만들어봐. 네. The robot. The robot. 안 들려. 네? 안 들린다고. 아, the robot. 헤헤이. 준혁아. Was made happily가 돼야 되죠. 이렇게 되죠. 지금 중으로 하니까 잘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저거 잘하는 녀석인데. The robot was made happily by us인데 그렇게 되면 누가 행복한 거야? 그 로봇은 행복이 만들어져요. 누가 행복해 하면서? 우리가 행복해 하면서 만들어진 거라니까. 깔깔대고 웃으면서 우리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행복한 거의 주체가 달라져요. 이게 삼형식이냐 오형식이냐 따라서 지금 뭐 하시는 건데요. 얘가 학교 시험에 나온다고요. 이거 해필리 써 있어요. 그러면은 머리 돌아가는 애들이 틀려요. 뭐 행복하게 만들었다. 얘는 과거분사니까 형용사니까 부사인 해필리가 맞지. 이러게 되니까. 그러면 행복한 주체가 달라져요. 이건 지금 우리가 행복한 거야. 얘는 지금 우리가 행복한 거야. 얘는 누가 행복한 거야? 우리가 행복한 거라고. 얘가 아니야. 이 부분 필기해. 굉장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렇게 간소한 문장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 아니야. 니네가 이제까지 했던 삼형수 같은 건 정말 간단한 기본적인 거였고 오형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시험은 오형수에서. 아니야. 집에 가서 원하는 것들에다 여러 번 써봐. 그러면 이해가 돼. 지금 이해했잖아. 반드시 오늘 여러 번 쓰세요. 요 부분만 필기해. 내려가자. 내일밖에 할줄 모르지. 아, 갑시다.
OC가 to 부정사래요. My mom didn't allow her to go out late last night. Late at night 이렇게 돼 있네요. Didn't allow 미주치고 뭐라고 쓰는 거야, 준상아? 그쵸, O2죠. 그러니까 1, 2, 3, 4 명식 안 되면 다 안 돼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나는데 얘가 to go out 그대로 간다는 걸 또 표시해야 되니까 요렇게 갑니다. 잘리는 건 순간이야. 그냥 갑자기 영어학원 안 가도 된다 얘기 안 되니까 다른 애들은 다 미리 말을 해요. 그래서 와도 소용이 없어요. 잘리는 건 순간이야. 그렇게 짜는 애들 많아 되게. 전교 1등이라고 남아있는 게 아니었다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당하고 깨닫지만 다시 받지 않아. 그 여자의 엄마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 여자가 밖에 늦게까지 밤에 나가는 것을. 얘를 순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얘는 뭐 너무 쉽고요. 이거 바꾸는 거는 우리가 했었던 거고요. Wasn't allowed to go out late at night by her mom인데 봐봐라. Wasn't는 밑에다 뭐라고 쓰는 거야? 소연아? 예태형, EV예요. Allowed가 이제 좀 복잡하죠. 뭐라고 써야 되냐면 O형식의 수동태인데 목적격 보호가 미래지향 투부정사가 나오는 OV수 밑으로라고 써요. O형수 밑으로. 얘는 PP예요, 지금. 얘는 과거형이 현재형이고 얘는 PP예요. 얘가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OV수 밑으로라고 복잡한 말 쓰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네. Allowed 옆에 to 부정사 나오고 뭐 referred to ASB 같은 것 같아도 그렇게 됩니다. 다 어려운 고2, 고3 때 나오는 것들인데 되게 어렵진 않아요. 이거 알고 나면 은 별것도 아니야. 다 똑같은 것들인데 고3 때 처음 보니까 그걸 어렵다고 그랬지. 가자. 그 여자는 허락받지 못했다. 밖에 나가는 것을 밤늦게 집에 어쩌냐. 다 이건 2형식이에요. 그렇죠? 다 날아가는 거네요. 뭐, to go out은 문법선 칠 수가 없고요. 내려가자. Sally and I saw them swimming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so가 셀레나이가 네모 찾아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so가 뭐라고 쓰면 되는 거냐? 흥시 다 O형식이야. 뭐야? OG야 OV야? 아니에요. OG면 여기 수임 나와야 돼요. 원형 나오면 OG에 O형 지각이고 얘는 지금 얘는 동명사야 현재분사야 태영아. 1, 2, 3, 4, 5형식을 다시 봐야 되는구나. 아니 여기에 이게 singing이 명사냐 5형식에서 이 singing이 형용사냐 그거 물어보잖아. 얘하고 이퀄이냐 아니냐 승우야. 아니죠. 얘하고 얘하고 이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OV고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인데 네모를 칠 수밖에 없지만 형용사죠. 얘는 현재 분사인가? 수영하는 중인 걸 본 거죠. 셀리하고 나는 그 애들이 수영하고 있는 중인 거 봤다예요. 얘는 당연히 EV이고요. 얘는 OV 수가 돼야 되고요. 얘는 스위밍이 이렇게 돼가지고 OS입니다. 형용사고 OS고요. 그대로. 자, by Sally and me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me는 슬래시하고 뭐라고 쓸까요? I라고 씁니다. 얘는 왜 여기가 I였는데 얘는 왜 여기가 I가 된 거야, 재하야? me가 된 거야, 재하야? 얘는 I인데 얘는 왜 me냐고. 석훈아, 고개 숙인 석훈아, 얘는 왜 미야? 왜 아이가 아니고? 어? 왜 이래 얘네? 소윤아, 소윤아, 너, 소윤, 얘 너. 얘는 왜 미야? 얘는 아인데. 소연아, 얘는 전치사 by가 있으니까 전목이 돼야 돼요.
얘는 없는 거죠. 얘는 주어예요. 얘는 주격 와야 되고 얘는 전명구의 목적격이 온 거예요. by me가 되는 거 아니? stand by me. 내 옆에 있어줘. 뭐 이런 말 아니야? 자, 굉장히 중요한 OC가 그대로 했습니다. 여기서 꼭 외워야 되는 거. 3, 4번 T. 7, 8번. 아니죠. 고3 보니까 이렇게 다 T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나중에 사진 정리하시면 됩니다. 밑에 갑시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 네가 나중에 이 순서로 가면 아마 내년 여름 전에는 여름쯤에는 330자라는 책을 하게 됐거든요. 실전 문법 책에서 홀드라는 거를 여러 번부터 내가 얘기합니다. 오용수 한다고 다시 가봐 집에 가서 막 그 얘기하게 될 겁니다. 넌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하게 될 거야. 집중하지 않는다면. 몇 형식이냐? 당연히 다 5형식이겠지. 콜이 5부이고요. 이 강이 한강이네요. 선생님 한강 영어로 못 써요? 설마. 그러겠니.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했던 거 아니야. 우리는 이 강을 한강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이 강을 한강이라고 부른다. 수동태 만들면 This river is called 한강 by people 이렇게 되는 거라. 이때 한강 네모처였구나. 네모처였구나. 이것도 이렇게 해야겠네. 그래서 여기다 전부 다 그대로 그대로 아, 이 말도 중요해요. 그대로 아, 그래서 이 핸드아웃 제목이 그대로구나. 그대로 다른 문법책 이렇게 안써 있던데요? 다른 문법책 봐 그럼. 왜 여기 와서 그래? 내가 언제 오라 그랬니? 왜 와가지고 시키는 대로 안 하고서는 다녀봐도 별거 없단 소리 나오고 앉아있어. 가자. This river is called 한강 by people입니다. 이때 is는 뭐라고 쓴다고 준혁아? 밑에? 그렇죠. hold는 5분입니다. 그거를 다 한꺼번에 이런 애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다 외우라 그러면은 나를 되게 원망하겠지. 진짜야? 원래 다안 외우려고 밑줄 친 것만 외우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준혁이 때문에 다 외우는 쪽으로 갈까? 준혁이었어. 역적은 준혁이. 오늘의 엘리베이터 희생자는 준혁이. 자, 다안 해도 돼요. 자, 갑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순서를 참고했어. Hold는 형용사예요. 뜻이 뭐야? 뭐뭐라고 따라와. 불려진. 이게 뭐라고 중요하다고 그러는 걸까? 너 고등학교 실전 문법책 보자, 나중에. 얘는 뭐뭐라고 이름 붙여진 형용사들이죠 다. 이게 왜 형용사죠? 화구분사니까. regarded와 considered는 뜻이 같죠? 뭐뭐라고 여겨진. Thought하고 believed도 거의 같다고 보자. 생각되어진 뭐 이런 거냐. 뭐뭐라고 생각 또는 믿어진 이런 거잖아요. elected는 뭐뭐로 선출된. 그렇죠? 밑에 것도 간간이 나오는데 다 외우라고 할순 없어서 이 준혁이의 간청을 무릅쓰고 요것만 외우게 할게. 감히 날 가지고 놀아? 짜증난 거 아니지, 준혁아? 장난친 건데, 그치? 그래. 내리갑니다. 다른 정리가 있잖아. 자. The police, the policy네, policy가 아니라 policy 발음이 달라요. police하고 policy 엑센트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엑센트 오해 있잖아. policy예요. 이게 어떻게 policy니? policy made people angry. 뭐하라는 거야 이게? 수동태 만들어, 지현아. people 음이 있어요. 음악에 were made
angry 물결 표시. 내려갈까요? 사람들이 그저께 화를 냈다는 건 이제 뭐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학원도 2월 1일부터 못 오게 생겼잖아요. 내가 지금 백신 안 맞은 사람 바뀔 거예요. 아마 너무 세서 마음 바뀔 거예요. 그 정책에 반항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화가 난 사람이 많아요. We saw a baseball thrown by John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얘는 OV일까요? OG일까요? 홍시 그쵸.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인데 얘 관계가 무슨 관계야? 능동이야? 수동이야? 응? 야, 우리는 봤다. 한 야구공이 저 안에서 던져지는 거. 우리는 그 차가 저 안에서 고쳐지는 걸 봤다. 이거 안 했어? 얘 뭐라고 써? 수동 관계예요. 여기 밑에다가 물론 ED가 아니지만 수라고 쓰는 거 아니야? PP니까? 그러니까 옆에 뭐가 오는 거야? 너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 너 이거 월봉고하고 불단고 시험지 보여줘. 시간 없어 죽겠는데. 자, 그러면은 수동태로 만들어 져 있는 거니까 가자. 좌안으로 갈까요? 명사 주어를 좌안 불러봐. 세연아, 세연아 불러봐. 좌안 소연아, 소현아. 아니, 좌안이 던진 거 아니야, 얘를. 좌안이 보여진 거잖아, 그리고. 좌안. was. 불러, 도현아. 에이, 좌안이 던져진 거야? 좌안이 날아다녀? 우리가 던졌구나, 좌안을. 아니, so에. 좌안 was seen. 응? 얘는 좀 달라서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놨구나. John was seen. 어? Throwing이 나와야 돼, 이거는. Throwing a baseball.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별표가 안 되겠구나. By us가 된. John은 보여진 거예요. 얘는 OEV이고요. 얘는 OV수고요. 얘는 뭐야?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좌안이 던지는 게 보여진 거예요. 좌안이 보여진 거 던지는 걸. 밑에 갑시다. 너무 어려워, 저거. She and I encourage John to study 이렇게 돼 있네요. 소현아. 얘가 O2고,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잖아. OC가 그대로에 걸리는 거잖아요. 위에 세잖아, 우리가. 불러봐. John was encouraged to study. 좋아요. OC가 그대로 왔네요. Hi. She and I 뭐로 바꾼다고? 소현아, 소현아. Her and me. 그렇죠? 목적격 때문에 아까 했던 거잖아요. 밑에 가자. Do you know a guy naming named John? Named가 요걸 써야 돼요. 얘들이 다 뭐냐면 얘예요. 오형식 수동태라고. 이걸 외워야 돼요. 그래서 네가 제일 많이 나오네요. 얘가 답이에요. OV 수가 되는 거고요. 얘는 뭐야, 그러면? 얘가 뭐야? OC잖아요. 한강에 OC 써. 그러니까 얘가 OC란 말이야. 너는 한 남자를 아니? 뭐라고 되냐면 named John인데 얘는 동가로 갖춰져요. 네가 14과에서 했던 거예요. 여기를 찢어가지고 뭐가 생각되는지 아는 사람? 우와. 되는구나, 확실히. 얘는 왜 생각한 거야?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라 생각된 겁니다. 뭔지 우리는 안 배웠는데 걱정하지 마. 14가지 살 거야. 얘가 우리가 얘기하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미션 which is impossible. 이게 안 된다니까 선생님. 중학교 3학년들이 학교냐. 아휴. 이거 할 때는 안 하고서는 끝내야 돼. The number 13 is cons. 아야. 다음 시간에 계속하면 너무 급하게 할 거 아니고요. 자. 요거 두 개 T 할게요. 밑에 서두르게 하지 말고 그렇게 T 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